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급변하는 어떤 흐름을 허락하시는 제자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이제 사역자의 삶, 그러니까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는 분명히 써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끝까지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러 오셨고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시려는 그 흐름 안에 다이내믹, 하나님의 거룩한 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팩트 다이내믹, 힘의 흐름을 설명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30살 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키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말씀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체가 되어, 즉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영향력,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또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에서 3년 반 안에 농축되게 하여 주시고 폭발되게 하신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가르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동행을 해 나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고 악하지 말고 선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창조주의 모습을 입은,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DNA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어나게 하신 그 흐름.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게, 의로움을 선택하게, 거룩함을 선택하게, 약속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챕터, 즉 마태복음 14장의 챕터의 흐름을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기대치가 뭐 몇몇 이내 바리새인들 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이스라엘 백성 거의 다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죠. 근데 갑자기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어떡하지? What now? 그러니까 소망을 걸었던 모든 것이 다시 절망으로 흐르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 몰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의 일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하더라. 아주 쫄았어요. 아주. 자기가 분명히 목을 잘라 죽였는데. 전에,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사람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아유 사악한 여자들이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애미에게 가져가니라. 아, 참 슬픈 일이 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구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자, 이게 참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가 다시 왔다 했던 그 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러 왔다 해서 광야에 거하며 메뚜기와 석청과 물만 마시고 말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준비할 이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한 그자가 갑자기 헤롯 왕에게 목을 댕강 잘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부흥을 향한 열망과 또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싶은 또 가난에 아주 오랫동안 쩌드는 여러 가지 문제와 핍박과 압박 밑에 너무나 힘들어했던 그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것 같은 자가 갑자기 죽임을 당할 때 모든 사람이 Now what? 그렇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몰리고 있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엄청난 터닝 포인트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했던 제자들도 이건 뭐지? 이렇게 전혀 예상했던 바가 아닌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렇죠? 어떤 쿠데타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시작게 되는 거예요. 와우. 제가 계속 나갑니다. 다시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사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와우.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엄청난 터닝포인트의 또 다른 흐름이 뭐냐면 제자에게 직접 그들이 하게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 너희가 백성의 필요를 채워줘라. 너희가 백성의 피해를 책임지라. 너희가 그들을 나와 함께 바라보고 긍휼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라고 명하시는 위대한 터닝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것 진리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른 것인가 상고하면서 어떻게든지 뭐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그럴 수도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성공하려고 뛰어나려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삶의 실제 터닝포인트가 세례 요한과 동시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동시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너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필요. 너는 내 것이니 내가 책임지리라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니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안녕을 생각하지 말고 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 음성을 듣고 해놔라. 근데 그 흐름이 뭐예요? 네가 하라. 네가 나눠주라. 너희가 책임지라. 자, 복음을 책임지기 시작을 할 때부터 이제 진짜 하나님의 폭발력과 다이내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으로서 창조주의 능력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병이어 보리떡 작은 다섯 개와 멸치보다 좀 큰 작은 생선 그걸로 남자만 5천 플러스 여자들과 아이들 적어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아 남은 광주리가 열두 광주리가 일어났던 사건. 자, 이 사건 다음에 또 사건이 일어나죠. 똑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건.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이제는 굉장히 혼란해. 혼란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혼란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결정해야 되느냐?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창조주의 능력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선포하고 네가 직접 행하기를 바라느냐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의 그 현장에 기사와 이적의 현장에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원하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자, 그들이 바라보는 그 흐름과 명령. 그러니까 내가 있어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줘라. 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임을 지라.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궁렬함을 안고 책임을 지라. 순종을 하려는 마음이 훨씬 커야 눈에 보이는 것에 상관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내가 갖고 있는 현실이 더 커져버리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죠. 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오케이 너의 최선이 뭐야? 갖고 있는 게 뭐야? 내게 갖고 와. 가져오라 하세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최선이 뭐 얼마나 형편 무인 지경이든 상관이 없이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작아도 전부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전부. 전부이냐 아니냐지 얼마나 많으냐 크냐는 아니에요. 내 힘이 얼마나 많냐 크냐 내 능력이 얼마나 크냐 가진 게 얼마나 많냐 있냐 지식이 얼마나 많냐 있냐 힘이 얼마나 많냐 있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What is it? 네가 갖고 있는 게 뭔데? 전부 줘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무리를 향하여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얼마나 이때 장면이 황당했을까요?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개를 놓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네? 아버지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지? 뭐 하시는 걸까?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갖고 뭐 그죠? 이게 공개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숨어서 예. 포대기 덮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짠! 야.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길 바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드러나길 바라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통로로 쓰인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와우!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그 삶을 살길 원하느냐? 믿겠느냐? 아멘! 원하느냐? 아멘! 하나님, 저를 사용하사 명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명하실 때 쭈삣쭈삣하면 안 되겠죠? 아,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거나. 아, 이건 뭐 하나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할게요. 보여주시면 할게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계속 나아갑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와, 또 재밌어요. 제자들에게 이거 주고서 자 이제 나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나누라고 그러셨을 때 아직도 오병이어잖아요. 이게 막 쾅 늘어갖고 막 며느치가 고래로 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지금 가능하지 않아요. 아직도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믿어요. 그런데 변화한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말씀하신 건 분명해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때 또 그러면 말씀하셨으니 주시옵소서,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건 간사한 거죠. 그건 간사한 믿음이죠. 다 하나, 다 예수님을 부려먹으려 하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는데, 눈으로 보기엔 아닌데 최선 안 믿기지만. 근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와우. 왜냐면 그때는 남자 중에서도 군대에, 그러니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숫자로 세웠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남자 5천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이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매, 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또 다른 복음서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왕으로 확 추대하려고 그랬어요. 왜? 자기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가난과 힘든 것에 핍절하여 본인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막 이런 때였거든요. 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야 이제 우리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러니까 당장 금방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실 필요가 없어요. 벌써 왕 중 왕이세요. 그들의 인정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인정함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전도하고 뭐 만약에 이제 목회자로서 또 사역자로서 교회 개척을 하고 또 선교사로서 또 뭐 어떤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악하고 사악하고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려 온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고 전능자의 아들이고 너희의 인정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거는 너희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에게도 임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왕이 되달라는 그들의 그 음성들을 뒤로 하고 또 아버지의 음성을 들러 가시죠. 따로 하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러. 근데 이게 한날에 일어난 두 가지 엄청난 일. 하나는 창조주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제네시스 파리코. 그렇죠? 창세기의 하나님의 파워가, 창조의 에너지가 어떻게 표출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자마자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우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순종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다는 것을, 능력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나갑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막 환난 가운데, 물 때문에 막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 이치, 어떤 이런 거를, 이런 것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독생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연 재해나 이런 거 상관이 없이 도리어 그것을 거슬르다 못해 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명하여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와우. 계속 일어날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렁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는 거는 굉장히 쾌활한 일이 나죠. 오병이어 사건도 지금 굉장히 충격인데, 그렇죠? 근데 이것이 세례요한의 죽음과 죽음의 바로 그 뒷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상태. 복음의 긴박감, 긴박성을 요구해지는 상태에서, 자, 목숨을 건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 목숨을 걸면 일어나는 능력의 흐름. 세례요한은 목숨을 잃었고, 지금부터는 페이스가 빨라진다. 순종의 이 흐름이 거세진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요구됨이.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마음과 중심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벌써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벌써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해야지 사역이지. 아니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걸 가리키시는 거예요. 다시 26절. 자, 이번 장 36절. 이제 짧죠? 짧지만 나아갑니다. 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대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물속에 손을 막 집어넣어서 베드로를 빼낸 거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유령인 줄 알고 너무 놀래갖고 막 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야 나
나야 나. 어? 근데 베드로가 충격 가운데 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와.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하리라 하셨거든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원한 거예요. 근데 정말 걷게 됐던 거죠. 어쩔 때?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약속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가능해요. 그런데 파도를 바라보면 빠지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순간 문제가 나보다 파도가 나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린 그렇게 형편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약속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믿고 즉 오늘도 구하시는 거죠. Jesus is a savior. Yes. Savior of what? Savior of you every day.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예수님이 구하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쓰고 동행을 안 하면 다 꽝이에요. 설명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제발 동행하세요. 동행하시고 이제는 믿음의 페이스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속도를 높이시고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퍼포먼스 레벨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 그럴 제자의 흐름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얻으시고 또 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에 올인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오늘 물에 빠진 베드로 오늘 어쩌면 당신이 물에 빠진 베드로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믿음은 되는 줄 알았는데 어이구 물에 빠져버렸네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물 위에서 물 속에 잠긴 당신을 바라보며 손을 내미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그만 소리치고 손을 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그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 네가 전능자의 자녀인 것을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창조주의 자녀인 것을 왜 의심하였느냐. 자연까지도 복종하는 세상 이치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줄을 서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의심하였느냐.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 끝까지 봤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옷가에만 손을 대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은 당신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에 당신의 손과 발을 대고 여태까지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의 한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부활하여 살아가리라 작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으시는 그리스도의 손 십자가 위에서 그 손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나아가가죠 하는 그런 새로운 믿음을 또 오늘 시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